12층에 덕후들 이승훈 PD가 추천하는 S급 싸움 만화 블리치입니다. 블리치. 블리치를 S급 싸움 만화로 꼽았어요? 네. 아니 나루토도 있고 원피스도 있고. 근데 사실 어느 걸 꼽아도 문제는 없죠. 원나블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 물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실 기본적으로 연재가 끝난 만화를 네, 대상으로 네. 하자고 해서. 네. 그래서 원피스는 제외됐죠. 네. 네. 나루토도 아 나루토는 끝났군요. 네네. 지금 보루토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블리치 어떤 내용인지 대강 간단히 시놉시스 그 한번 설명해 주세요. 블리치는 이치고라는 소년이 우리나라로 치면 저승사자 사신이라는 존재가 돼서 이제 그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해결하고 있었는데 처음엔 그렇게 시작한 옴니버스인데 그러니까 개유치하게 들린다. 점점 싸움이 커져서 나중에는 이제 저 세상 간의 싸움을 벌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얘기로 이제 변형이 됐죠. 근데 그게 무슨 S급이야 블리치가. 블리치는 왜 S급인데 블리치가? 저는 몇 가지 면이 있는데 사실은 블리치는 이제 마지막에 가면서 인기 뚝 떨어지고 그랬어요? 네네 그 뒤로 갈수록 좀 재밌던데 그래 저는. 그게 사람마다 다른데 2부가 좀 지루했고 아이젠 소스케 편이 끝난 이후에 이제 지지부진한 거를 사람들이 못 견뎌서 독자들이 이탈을 하기 시작해요. 저도 좀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유하바 편이 그 처음부터 저는 이 카이테 쿠보 작가가 그림을 그렸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하바하라는 거를 이제 YHWH로 표기를 하거든요. 그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YHWH는 그 이스라엘어에서는 모음을 안 씁니다. 아, 자음만 여호와. 표기를 해요. 야훼예요. 야훼. 사실 그 타이테 쿠보가 그려놨던 그림 자체가 동양과 서양의 어떤 저세상관 어떤 신에 대한 관 이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이 줄 간의 충돌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올마이티라고 이제 그 유하바가 나오는데 야훼가 올마이티잖아요. 왜 브루스 올마이티 에반 올마이티처럼 그 야훼의 존재와 이 저세 그 일본의 어떤 800만 신이라고 하는 일본의 어떤 다신교 이 사상 그러니까 일신교와 다신교 간의 충돌을 그 죽음에 네네. 관한 어떤 뭐랄까요 그 사람들의 인식 틀거리 신화 시대부터 네네.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네네. 갖다가 잘 녹였다. 그 일신교와 다신교 간의 충돌을 그린 만화이기 때문에 사실 중간에 이제 그 풀브링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전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세계관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그러니까 물론 이걸 알아야 매력적이지. 그러니까 모르는데 유하바 뭔데 이런 거 보면 약간 네. 우리 스무피딘 설정충 같은 느낌이 있어요. 설정에 약간 뻑 가는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사람들이 지지리에서 만화를 2부에서 다 떨어지는데. 그렇죠. 근데 그림도 잘 그렸고 저는 그 스타일리시함이 무엇보다 좋았어요. 그 거기 주인공이 나오는... 그리고 멋이 없잖아요. 멋있던데요? 주인공이 잘 생겼나요? 잘 생겼던데요? 근래 나온 소년 만화 중에 아 나루토가 있긴 한데 아니, 그러면은... 가장 멋이 없는 것 같은데. 어? 그럼 루피는 멋있나요? 루피는 잘 생겼나요? 루피는 귀엽잖아. 루피는 정이 그렇게 가게 생겼는데 이치고는 고등학생도 아닌 것 같고 사실 머리도 흰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뭐랄까 아니 금발이죠 손도 금발. 덜 가 금발인가? 네네. 아 그러네요. 손오공 머리 이런 거는 이걸 어떻게 그렸지 할까 싶을 정도로 좀 되게 드래곤볼의 손오공 그랬다면 이 친구는 그리는데도 시간도 많이 안 걸릴 저는 블리치의 가장 큰 매력은 그 시해 만해 하면서 나오는 그 기술들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여커봐 설정 좋아하잖아 설정. 너무 멋있어.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네네. 자 그런데 근데 원나블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S급이 아니라고 그런 건 이상하죠. 원나블이란 거는 3대장이라고 불리는 건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원나블을 따라해가지고 신노가시라고 있습니다. 어 뭐예요 그거는? 시네탑 노블레스 가도브 하이스쿨. 아. 이제 가도브 하이스쿨 경우에는 제가 지금 그 스토리 부분을 뭐 자문을 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또 딱 스크 한번 얹어 봅니다. 내가 원나블을 따라서 신노가 타는 사람이야. 덕후들 원피스 나루토랑 같이 묶어서 얘기가 된 작품인 거잖아요. 네네. 저는 사실 이 중에서는 나루토를 제일 좋아했어요. 네. 뒤에 가서 약간 이게 내용이 좀 너무 장황해지는 게 있어서 좀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블리치보다 나루토를 훨씬 더 재밌게 봤거든요. 네. 원피스는 여전히 인기가 있는 네. 뭐 그런 만화고 연재를 하고 네, 있지만 네, 네. 원피스 나루토도 있는데 네. 우리 원나블 얘기도 했는데 네. 굳이 블리치를 언급한 이유 한 번만 더. 역시 설정 때문에 본인이 설정 빨아서. 아니 그 스타일리시함이 좋았을까. 블리치의 가장 큰 매력이자 가장 큰 단점은 중2병이거든요. 아 너무 이 장엄해. 맞아. 장엄해. 근데 저는 소년 만화의 미덕이란 건 그런 장엄함이 미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 우리가 중2병이라고 부르잖아. 소년잖아. 중2병. 비장미. 네네. 쓸데없이 비장한 거. 그런 게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천사. 추천사? 유하바의 정체. 아니 유하바의 정체가 사실은 큰 누구나 알 수 사실 나중에 알고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데도 얘기하지 말아요 저. 아 스포일러 당할까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럼 여기서 저 한 15초 스킵하세요. 아, 하지 말아.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자, 다음 아, 얘기해야 되는데.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파코들 로쿠 데나시 블루스라는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캠퍼스 블루스, 비바 블루스, 오렌지 블루스 등의 제목으로 이제 그 발간이 됐는데요. 로쿠 데나시가 무슨 뜻이에요? 변변치 않은. 로쿠 데나시 블루스라는 말의 뜻은 변변치 않은 청춘들. 학원물이죠. 별 볼 일 없는 녀석들이라는 정도로 번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로쿠 데나시라는 말을 번역하기 애매하니까 오렌지 블루스, 캠퍼스 블루스 등으로 번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발이 될 때는 비바 블루스라는 제목으로 정발이 됐죠. 학원물 하면 대체로 내용이 딱 네.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학교에 전학생이 한 명 이렇게 와가지고 그 깡패 학교인데 네. 이 깡패 학교에 있는 깡패들을 막 네. 제압을 해요. 주변에 있는 다른 또 학교의 짱들, 싸움을 잘하는 네. 이 뭐 깡패들, 그 쌈장들을 막 네. 하나씩 또 네. 제압해 나가는 네. 내용. 때 경우에 따라서 연합하기도 하고 그런 학원물 맞나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만화를 골랐습니다. 드래곤볼이 이제 왕도물이라는 장르를 성립시켰다고 한다면 이 로쿠데나시 블루스는 학원물, 학원 배틀물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흐름을 성립을 시켰어요. 마에다 타이손, 이 만화의 주인공인 마에다 타이손이 전학을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에다 타이손이 이 학교를 제압하고 그다음에 주변의 학교들을 하나하나 제압해 나가는 과정을 어떤 무협물의 틀을 가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틀을 가진 최초의 만화였거든요. 네. 최초라고? 이게 크로우즈보다 먼저예요? 네, 크로우즈보다 먼저 시작했습니다. 크로우즈 같은 경우 크로우즈가 우리나라에서 훨씬 인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크로우즈가 아니라 로쿠데나시 블루스예요? 그 최초라는 이유가 제일 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작화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작화를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만화가들이 얘기할 정도로 너무 그 대생력이나 이런 움직임을 표현하는 게 뛰어난데 특히나 그 우리나라에는 압구정의 강찬이라고도 알려 이케부쿠로의 그 친구가 이제 돌려차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그린 장면의 그 돌려차기 장면을 보면 정말 와, 이 그림은 정말 대단하다. 파커들? 이 근데 로쿠데나시 블루스는 네. 좀 그런 미덕이 있다는 얘기들 해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뭐 크로우즈 같은 네. 거는 끝까지 계속 싸움만 하잖아요. 네. 누가 더 힘이 네. 센지, 네. 누가 더 싸움을 잘하는지로 네. 계속 간다면 로쿠데나시 블루스는 그런 만화와는 조금 다른 뭐랄까 유니크한 미덕이 있다고 하던데. 소년 만화이기 때문에 가져야만 하는 미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약자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든지. 폭력 만화들이 네, 네.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줬다는 식으로 미디어에서 많이 다뤘거든요. 로쿠데나시 블루스는 어때요? 역시 그런... 그 로쿠데나시 블루스가 그것 때문에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케이스입니다. 크로우즈를 더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크로우즈는 그런 타겟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크로우즈의 그림체가 리얼한 그림체는 아니잖아요. 너무 만화 같은 그림체잖아요. 로쿠데나시 블루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전에 YWCA 이런 데서 만화 화형식하고 이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가장 상징적인 존재였던 만화가 이제 로쿠데나시 블루스였던 거죠. 당시에 로쿠데나시 블루스가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일진회라는 게 이제 부천인지 어디에 고등학교에서 일진회가 발견이 됐는데 그 일진회가 로쿠데나시 블루스를 보고 따라한 거다. 그래갖고 로쿠데나시 블루스가 적이다, 유해물질이다. 그래갖고 굉장히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피해를 받죠. 이 만화의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 네. 그렇게 폭력을 조장하는 만화라고 볼 수 폭력을 없다. 미화하지 않죠. 네. 이 만화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폭력을 절대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결국 싸움 잘하는 애들이 네네. 돌아가면서 다른 애들 때려준 내용 아니에요? 네네 뭐 카사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등장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폭력은 잘못됐다는 정의로움을 기반에 둔 채로 쭉 만화가 진행이 됩니다. 파코들 요즘 학생들 혹은 요즘에 만화를 보기 시작한 10대들이 보면 너무 촌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에 게다가 작화가 굉장히 뛰어나서 옛날 그림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이제 요새 웹툰 같은 경우에 그림을 파는 작가들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판다? 판화처럼? 굉장히 공을 들여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네네. 그림을 깊이 판다. 이런 의미인데 그런 만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베르세르크는 파는 건가 그러면? 베르세르크는 파는 정도가 아니죠. 거긴 지하지 이미. 멘틀이지 멘틀. 근데 그런 거를 좋아하지 않고 가독성이 왜냐하면 이제 웹툰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가독성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림에서 전해진 정보가 적어야 돼요. 그림 때문에 위화감을 느낄 수 있겠으나 어쨌든 그 학원 폭력물의 왕도물 같은 존재라 이야기의 구성이나 전개나 이런 방식들이 아주 교과서적이죠. 추천사 하나. 피가 끓는다.